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건강식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음식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음식을 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건데, 사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뭐예요? 생기예요. 병을 고쳐준다는, 주는 것은 뭐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네.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병 고치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병을 고쳐준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생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결국은 생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옛날처럼 뭐를 찾아댕기게 돼요? 예, 네, 뭐 좋은 거. 그 생기는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면 뉴스타트 정신은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음식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를 병을 실제로 유전자의 문제점을 실제로 고쳐주는 생기를 받는 일에 뭐가 된다? 기본 여건으로 작용하는 거지. 음식이 직접 들어가서 변질된 유전자를 고쳐주는 건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배웠듯이 이 수컷 물고기가 이제 없어지면 제거되면 남은 20마리 암컷 중에 몸집이 제일 큰 암컷 물고기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이런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다 생기가 와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생기가 유전자에 실제로 작용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 음식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을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였을 때 그렇게 되면 기본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생기가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났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얘들도 뭐를 먹어가지고
뭐 특별한 걸 먹어가지고 유전자가 변화가 돼서 암컷 물고기가 필요한 수컷이 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생활도 건강한 식생활도 결국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제 뉴스타트에서 배웠듯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 그다음 생기 다음에 뭡니까? 공기. 그렇죠. 생기는 없으면 즉시 쓰러져 죽어. 공기는 죽는데 얼마나 걸려? 5분 걸려. 물은 일주일 걸려. 그러니까 이게 생명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기, 공기, 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음식인데, 음식은 한 달 이상 뭐 두 달 이렇게 굶어야 죽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식 자체로 유전자가 회복되어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기,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예요. 물. 그래서 가장 생기를 받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다 제대로 하면서 소위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병이 낫게 된다. 자,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그렇죠? 뭐 생기부터도 공짜고, 공기는 물론 공짜고, 물도 본래는 공짜예요. 지금 이게 인간들이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물도 돈으로 돈 주고 사먹게 되는 이제 이런 형편이 돼서 그렇지. 지하수 공짜죠. 비 오는 것도 공짜죠. 이제 우리가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값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아하,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공급이 되도록 돼 있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공기인데 5분 숨을 안 쉬면 죽는 만큼 그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돈 내고 어떻게 사서 숨을 쉬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공기 같은 것은 철저히 뭐예요? 공짜로 해놨어.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다? 공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스타트 하러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심호흡부터 하시라는 거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그동안에 물 마시는 걸 또 게을리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물 부족증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빨리 부족한 수분도 빨리 채워주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일수록 이거는 뭐요? 공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걸 먹는다고 맨날 비싼 것만 찾아댕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뭐요? 그건 그게 비싸게 해놓지 않으셨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물도 아주 비싸게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와서 사 마셔.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돈벌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0년근 산삼 한 뿌리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면 아마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나는 다 제일 좋은 건 공짜로 해놨는데, 얘들은 공짜에는 전혀 관심이 뭐예요? 없고, 상황 벗은, 그럼 보세요. 옛날부터 뭐가 좋다고 소문이 일단 났다가 지속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비싼 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밖에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에 대한 신뢰심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 버섯이니 이런, 여러분, 논이 주스 생각납니까? 요즘 누가 논이 주스 먹어요? 웃긴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 다, 논이 주스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왜 사람들이 그 비싼 한 병에 40만 원, 50만 원? 웃겼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다 건강 산업이라 그래. 이게 뭔가 하나를 띄워가지고 돈 벌자는 거야. 그 사람들도 결국 한번 TV나 이렇게 왕창 소음 띄운다 그러잖아요. 띄우는 거예요. 블루베리도 한때 떴죠. 이제는 블루베리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생기와 기본 여건만 갖춰주시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100번만에. 그래서 제가 건강식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한 식생활, 별로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을수록 안 비싸. 아시겠죠? 왜? 우리 몸에 좋은 것이 것일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박수.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미국서 한국에 오니까 막 그,
제가 이제 채식하는 사람은 자연히 두부 요리를 많이 먹게 돼. 그렇죠? 이제 그 두부에 이제 단백질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두부들이 그래서 두부 식당에 두부 요리하는 식당에를 많이 갔어요. 한번 가보니까 두부가 시큼해. 왜 이렇게 두부가 시큼해졌냐? 그랬더니 검정콩이 몸에 좋다. 검정콩이 뜬 거야. 와, 여러분 검정콩이 건강에 더 좋겠습니까? 노란콩이 더 좋겠습니까? 예? 한번 대답해보, 대답하실 수 있어. 똑같다.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게 더 흔해요? 노란콩. 그렇죠. 그래서 노란콩이 흔하니까 몸에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에 좋다는 것은 꼭 흔한 것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 하나님은 이거 좋은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거를 먹으라고 흔하게 해놨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나중에 누가 빨간 콩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또 TV에 띄우겠죠.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넘 가세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 정말 진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해방이 돼야 돼요. 그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잘못된 선입견은 뭐예요? 몸에 좋은 거는 비싸다.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어. 몸에 좋은 거는 특별한 거야. 그래서 그거 구하려면 어려워. 그래서 뭐 신받다 그런 것이 몸에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몸에 좋은 거를 그렇게 찾기 힘들고 구하기 힘들게 어느 구석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10만이든만 찾을 수 있도록 꽁꽁 숨겨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걸수록 우리 몸에 별로 뭐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완전히 거꾸로예요, 여러분. 잘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이,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에 오셔서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먹어도 나을까? 뭐, 특별한 거를 요리를 해서, 와, 이게 좋다고요. 그러면 생기에 대한 생각은 도망가겠어, 안 가겠어? 네,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증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가장 나쁜 게 뭐냐?
가장 건강을 해치는 거. 첫째,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세포 안에서 맨날 생산되고 있는 무엇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맨날 손상시키고 있어요? 활성산소 맞았어.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이야.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내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요? 그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서 이거를 완전히 중화되도록 장치를 해놨어. 무슨 물질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SOD.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건 뭐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와서, 그리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스파크 생기가 와서, 스파크를 일으키면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된다.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도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건강을 상하게 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세포막을 변질시키는 그 방법은 뭐냐고 하면 바로 활성화된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가 접촉하는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산소가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부르나?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산화작용이에요. 산소가 하는 일이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산화시키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산화를 시켜. 자,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화 작용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주는 물질, SOD라는 이런 소위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항산화 물질, SOD는 항산화 물질 또는 산화 방지제라고 불러요.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 SOD. 그래서 이 SOD를 생산시켜서 어떻게 산화를 방지하냐 하면 이 활성산소를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water,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산화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거라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건 뭘까? 우리 몸에 가장 해를 끼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산화 방지시키는 물질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SOD가 물질로 치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에너지로 치면 뭐예요? 생기고, 그렇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힘은 생기. 가장 좋은 물질은 산화 방지 물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뭘 먹는 거예요? 물질을 먹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자, 산화 방지 물질이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이, 건강에 좋은 물질이라면, 가장 좋은 음식은 다 물질이에요.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그 음식 속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야 제일 건강에 중요하겠어? 어, 그렇지. SOD와 같은 산화 방지시켜주는 그 물질이 많은 음식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건강에 제일 좋은 산화 방지 물질을 음식 속에 많이 넣어 놓을까? 그럼요. 비싸게 해 놓으실까? 흔하게 해 놓으실까? 그럼요.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은요, 전부가 다 식물성입니다. 동물성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식물은 뭐예요? 내가 텃밭에서 씨를 뿜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자,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 제일 좋은 음식은 공짜다 아니다? 공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막 도시에 살아야 돈이 벌리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텃밭도 없고 아파트에 무슨 텃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막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텃밭이 많아요. 우리 저 양양에도 거기서 이제 봄철부터 이제 농사를 많이 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란은 동물성 음식이지만 놀랍게도 놀랍게도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동물성인데 산화방지 물질이란 것은 동물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 중에도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식물에서 만드는 물질이야. 동물에서는 안 만들어요. 그 식물에서만 만드는 건데 식물에서만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식물에서만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있어? 여러분 아는 거?
비타민C. 비타민C예요. 근데 이 비타민C가 제일 우리 건강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 비타민C야말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비타민C,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에 알려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C가 난리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비타민C, C가 비싸졌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타민C라는 물질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에나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절대로 돈 주고 사먹게 돼 있지가 않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처럼 뉴사센터에 오셔가지고 건강식을 하고 계신다면 비타민C 걱정일랑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건강에 신경 써서 채식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둔다면 비타민C를 일부러 사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식생활이 육식이 위주라면 비타민C 알약을 사 먹을 필요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한때. 그러다가 쑥 죽어버렸어. 그 왜 그렇게? 비타민C가 그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데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하면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뉴스타트에서 절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좋은 그램에 그 많이 먹어야 돼. 그건 절제가 아니야. 모든 것을 필요한 양만큼만 딱 먹어주는 것이 그게 뉴스타트 원칙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C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생기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 비타민 C가 막 난리를 칠 때 사람들을 경고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부작용 난다. 그래서 이게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왜 절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 대학, 무슨 뭐 예일 대학 뭐 이래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뭐가 났어? 비타민C가 이게 과잉하면 암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이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과학자들이 이렇게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신문이 딱 났어.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신문에, 이게 언제 신문이 났냐? 조선일보.
야, 2001년도네요. 지금부터 22년 전이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 딱 뜨고부터는 아무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논이 주수고 무엇이고 무슨 아무리 좋은 물질이 그 속에 있어도 그거를 쓸데없이 이게 비싸고 몸에 좋대 해서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음식은 이 정도로 평범하게 흔한 그 채소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음식에 대하여. 진짜로 뭐가 뭐 좋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거 많은 거 뭐 건강식품 만들어 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한 박스에 뭐 40만 원 해서 팔죠 뭐.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일체 그런 영업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비타민 C는 하나의 물질인데 이제 다른 산화 방지 물질하고 좀 다른 점이 비타민 C는 비타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타민으로서 산화 방지 물질로 하는 것이 뭐냐면 대개가 다 비타민 E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E.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비타민 E는 이게 어디에 많으냐 하면,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온 식물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솔잎도 비타민 C 덩어리고, 잎사귀도, 꽃잎도. 이게 다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흔해 빠지게 해놨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습니까? 그러면 귤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 네. 설악산 전체가 뭐요? 비타민 C 덩어리야. 그건 동물들에게도 이 산화방지 물질 비타민 C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흔해 빠져. 자, 식물 뿌리도 비타민 C야. 뭐 잎사귀도 비타민 C야.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채식을 하는 동안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쌀이다, 현미다. 그러면 이 현미에 뭐가 있어요? 예, 씨눈이 있어요. 여기에 비타민 C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E, 이 비타민 E가 씨눈에 많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 한 또는 옥수수를 가끔 먹고 다 씨눈 있잖아. 비타민 E 부족이 올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타치식으로 하면. 산화 방지 물질 비타민.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틴. 베타 카로틴. 이것은 주황색 색깔을 내는 색소예요. 색소. 색소도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베타 카로틴은 뭐 당근, 뭐 고구마, 뭐 감, 뭐 호박, 뭐 쇠 빌렸죠. 이런 것들 이제 이거 소위 3대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옥수수 이거 노란 이것도 노란색도 여기 지아산틴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 있고 여기 보면 야 베타카로틴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색소 도마도 뭐 빨간색 세빌 있죠 그렇죠 초록색 색소 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 또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 그다음에 이런 이 블루베리 색깔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화 방지 물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채식 속에 풍부하게 어떻게 넣어두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란 노른자 위에 뭐가 많아?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래서 왜? 모든 동물에게는 산화 방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계란 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을 넣어두셨을까? 계란이 병아리가 될 경우를 생각하셔서 그 병아리들도 베타카로틴 먹어야 돼. 그래서 딱 이게 엄마 암탉이 준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란 안에 아, 그 입은 그 병아리들을 위해서도 베타카로틴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이라는 음식은 참, 참 좋은 음식이다 싶어요. 자,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SOD 맞아요. 그래서 SOD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측했어요. 그러면 SOD가 충분히 생산될 수 없는 경우, 그런 하나님이 예측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생기를 못 받는 경우. 그거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생기를 못 받는 경우, 생기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기가 막혀 죽겠고 속상해 죽을 때 이주전 쫙 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음식으로라도 어떻게 섭취해서 산화방지 물질을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이 없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육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면 산화방지 물질이 어떻게 섭취가 안 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키는, 이거를 막아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너무너무 편해. 너무너무 편해. 왜? 활성산소 공격을 안 받아. 예. 이 충분히 섭취한 산화방지 물질이 다,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막아주니까. 유전자 공격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지금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 손상받은 유전자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아주 유전자로서는 휴식 기간이야. 복구 가능한 기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채소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건 나쁘고, 이거는 좋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음식 얘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 내용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위주로, 충분한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하고 있을 때는, 뭐, 계란도 좀 먹을 수도, 뭐예요? 있고, 이제, 뭐, 생선도 가끔 조금씩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방어가, 유전자 보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채식이 건강식이어야 되는가의 가장 첫 번째 설명은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은 채소에만,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에 건강식은 채식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반박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좋고 뭐 그랬었죠. 논의가 좋고 뭐 어쩌고. 근데 그 논의 주스 같은 거 또는 또 무슨 베리 주스가 유명했죠? 예? 예, 아사이 베리 맞아. 근데 이 베리는 다 어떤 색깔이요? 대개 이런 색깔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군청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이 주스도, 그것도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식이,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타히티나 이런 열대 지방에 가보고, 거기서 뭐, 논이라는 것이 흔 빠졌어. 그래서, 야, 이거를 한국에다가 소개하면 돈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가 몸에 좋은 거라고, 소개를 하려면 무슨 과학적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 주소를 아무리 봐도 설명할 게 없어.
그 논이 안에 있는, 논이 열매 안에 있는 뭐밖에 없어요? 이런 색깔에 내는 색소. 이게 산화 방지 물질이다라는 것밖에 선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럼 뭐, 논이에만 산화 방지 물질이 있나? 모든 식물에 다 산화 방지 물질이 있는데. 그 얘기는 싹 빼놓고, 마치 논이에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논이를 스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광풍이 불어. 와! 논이란 게 있대!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비싸게 만들어. 그래야 인기가 더 있으니까 비싸대. 요만한 거 한 병에 50만 원이래. 여러분. 자, 이래서, 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물이 뭐가 좋으냐 하면 전부 다 그거를 선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산화방지제요. 왜 그러니까 인삼이 왜 좋냐? 그것도 산화방지제입니다. 인삼 아니라도 산화방지제 뭐 넘치고 넘치는데,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무식했을 거예요. 무슨 인삼에 산화방지제가 있다. 하나님은 산화방지제는 온갖 하나다 모든 식물에 다 뭐예요? 넣어두신 것은 마치 인삼에만 있고 논이에만 있고. 이건 나빠요. 이러면 안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을 날리는 거야. 그러면서 과잉 섭취가 돼가지고 절제 법칙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요? 생기를 잘 못 받게 만들고. 얼마나 나빠요.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생기만 알고 뉴스타트만 알면 참 모든 건강 문제가 다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아, 참 답답할 노릇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건강식이 제식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 강의만 듣고 나도 뭐 건강식은 제식이라야만 되는구나. 그 이제 확실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왜 건강식이 채식이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